네, 저희 NCT 127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석, 펄, 이렇게, 3! 안녕하세요, NCT 127입니다. 스방차. 네. 와. 네. 와. 아.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태일이 형이요. 태일이 형. 마티 형. 마티 형. 영 MC 마티. 네, 지금 생애 처음으로 MC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 예! 제가 얼마나 잘할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벌써부터 약간 긴장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제 차차 긴장을 풀어갈 예정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끝도 없이 나오는 무한 리필 고깃집만큼이나 무한 애정을 주고 싶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신곡 무한적으로 돌아온 NCT 127! 자, 와, 그동안 멋있어. 마크 군, 해창 군은 NCT 드림으로 깜찍하게 활동을 했는데요. 다른 멤버들은 수방차 이후에 반년 만에 활동인데 네. 뭘 하면서 지냈나요? 연습도 네. 열심히 하고 태일이 형 생각도 하면서 지냈어요. 아, 역시 제 생각도는 내가 하는 거 같아요. 지내지 않았어요? 네. 사실 이번 앨범에서 또 합류하게 된 두 분이 또 계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NCT 127에 합류하게 된 자니입니다. 안녕하세요. NCT 127 도영입니다. 네, 자니 씨는 또 피지컬이 또 되잖아요. 네, 좀 대단하죠. 이제 팬들 대단하죠, 사이에서는 자니 컬이라고 또. 몸 자랑 한번 해주시죠. 몸 자랑. 몸 자랑이요? 네. 몸 자랑 어떻게? 서 있기만 뭐, 해주세요. 포즈? 뭐 포즈라든가 뭐. 모델 포즈? 아니 이게 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잠깐 이거 좀 뭐야? 신곡 무한저가 얘기 이제 해볼까요? 네, 저희의 신곡 무한저가는요 무한의 나라는 뜻을 가진 곡으로 얼반 R&B 댄스 장르의 곡입니다. 저희 NCT가 가지고 있는 무한 확장, 무한 개방에 대한 의미를 잔뜩 담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스. 네, 예, 역시 아 멋있어요. 그러면 타이틀곡도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Baby I don't want nobody but you.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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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NCT 127이라면 퍼포먼스 안 했습니까? 예! 무한저가의 포인트 한번 봐야죠. 자, 나가주세요. 네. 안무 담당. 포인트 안무 설명 담당. 보여줘! 저번에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확물을 건넨 거예요.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가요. 이게 잘 돼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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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뭐예요? 네. 오. 그리고 나이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물을 걷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잘 돼서 나이스. 나이스. 안무도 보고 나니까 NCT U, NCT 127, NCT 드림의 지난 곡들도 보고 싶은데요. 아, 잠시만요. 진짜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보고 싶은 거 맞죠? 카메라도 네. 그러면 보여드려야죠. 네. 옆에 네. 분들 한번
아, 잠깐만. 아, 네. 뭐부터 할까요? 그러면 순서대로 어, 네. 일곱 번째 감각하고 멋있다. 와. 역시 스타일이야. Up if you're feeling the vibe now.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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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와 이런 식으로 하는 팬들이 또 아무도 내 포인트 있을지 모르겠네. 또 이제 제목에 무한의 나 한계가 없다는 뜻인 만큼 간지럼 참기에 한계가 없다. 왜 갑자기 간지럼이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간지럼이에요. 아, 간지럼. 아 너무 뜬금없었네요. 네. 너무 다시 자연스럽게 네. 제목이 무한의 나 한계가 없다는 뜻인 만큼 네. 간지럼 참기 한계에 도전할 수 있다 하는 멤버가 있다면 그럼 뭐, 제가 적당히 재현이가 네. 어 오케이 재현이 적당히 한번 타봐봐. 그럼 누가 하면 돼요? 어찌 해찬이가 해찬이가 해찬이 그런 거 있어요. 해찬이가 해야 돼요. 이상하게 하지 말고 이상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야 중간에서 본 사람이 어떻게 된 마사지 중인 거예요? 편집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마사지인가요? 약간 오 잘 참아. 너무 약한 거. 재현이가 약간 무한정 같아요. 그러면 간지럼 저랑 태용이 형이 좀 제일 많이 타니까. 두 명에서 해서 누가 가장 잘 잡는지 괜찮네. 시작할게요. 시작. 아 긴장돼. 그냥 똑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진짜 참아볼게. 나 진짜 참아볼게. 그럼 이걸로. 아 그걸로만 해봐. 그걸로만 해. 이렇게 결국 그러면 마크가 졌네요. 오 예스. 네 이제 뮤직비디오 소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네. 와우. 뮤비에 나왔으니까 무한정화 러프 버전 뮤직비디오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평소에 자유분방한 모습을 그냥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껌도 씹어보고 네, 아, 뭔가 좀 자유분방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번 소방차 뮤비도 아 네, 너무 읽었나요? 여기 있는 것만 너무 아니 그리고 아, 그리고 저희가 그냥 너무 재밌어요 지금. 아 제가 제 생에 지금 처음에 MC 하고 있어요. 처음 치고 잘하고 있어요. 난 진짜 나였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소방차 뮤비도 정신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한 소녀의 일생을 따라가며 위험해서 구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네. 혹시 이번 뮤직비디오에도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지. 이 많은 사회 속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유로움을 많이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희 뮤직비디오에는 그런 자유로움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뮤직비디오를 많이 보고 이렇게 나도 나중에 하고 싶다 하면서 그 부분 가사 있잖아요. 맞아요. 가사. 네. 태용 씨가 제일 좋아하는 누가 어디서 살다 바꿔 자유로운 우리를 봐 자유로워. 이게 이 뮤직비디오의 한 줄 요약입니다. 설명 좋았어요. 네. 멤버들이 생각하는 뮤직비디오의 명장면이 또 있다면 저는 불꽃신이 불꽃놀이 신이 정말 맞아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게 딱 그 가사에 맞게 뭔가 그 딱
저 하나만 더 말해도 돼요? 네, 네, 개인적으로 네. 저기 있는 이제 MC분 네. MC분의 컷 중에 그런 컷이 있지 않습니까? 입김이 이렇게 촥 나오고 맞아요 막 뒤쪽에 그쵸, 그쵸 맞아요. 진짜 멋있어요 그 부분이 넌 저 너무 네, 멋있었어요 MC형 멋있어요 늑대 같았어요 늑대 네, 한 마리의 늑대 네. 형 멋있어 혹시 무한정한 뮤직비디오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진행이 유일해 안정적이에요 NCT127의 집중탐구 해볼 시간인데요 아, 네. 와. 오늘 밤 너만 나 모두 다 빠져들지 바로 저희 NCT127의 매력에 빠져들게 될 시간입니다 NCT127 멤버들의 매력을 낱낱이 알아보는 시간 빠밤 일명 NCT127 집중탐구 빠밤 팬 아이디 봉하이 NCT 127의 단체 무한 애교 구금합니다 멤버들 한 명씩 릴레이 애교 릴레이 애교 오케이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은 5초입니다 점오초 MC분도 같이 합시다 MC분도 같이 해보죠 아 제가 애교 약해가지고 그럼 애교 약하니까 형은 1초 드릴게요 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자 준비 아 하겠습니다 네 시작 바로 아 약한데? 약한데 아 우타 기대합니다 와우 에이 뭐 잠깐만 보이네요. 네, 죄송해요. NCT가 대결을 좀 잘 못해요. 네. 네. IT 노용맘. 마크보다 골반 잘 튀기는 멤버 있나요? 제가 봤을 때 그 유타가 이걸 뽑은 이유가 있어요. 아니, 자신감이 있는 거죠. 안 봤어. 그럼 유타 형. 네, 유타 형 봅시다. 이거는. 아, 마크부터. 그러면 마크도. 사이즈 공감이 난 필요해 미치도록 원해 네가 필요해 서로를 온전히 느낄 수 있게 해줄 그때 필요해 느낄 수 있게 해줄 그때 필요해 네가 필요해 와 영웅 나왔어 표정이 표정이 봐야 돼 네 아이디 세미님 다른 멤버와 바꾸고 싶은 신체 부위가 있다. 아 이건 재현이 형이 하는 질문이죠? 저는 잔이 형의 키요. 오. 아 누구나 부러워할만 하고 싶어. 맞아요. 네. 솔직히 그 감사합니다. 잔이 형의 키요. 네. 저도 제니컬이 되고 싶습니다. 오. 네. 제니컬. 저는 차니컬. 내 세계를 뒤흔들었던 꿈이 악몽인 지옥은 나 아직 꿈속인지 멤버들 요즘 발리세요 많은 멤버 와, 에이, 이거는 나오죠. 에이. 발냄새 누가 제일 많이 나오죠? 발냄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약간 스스로 잠복하시려고.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발냄새 안 나요. 맞는데. 근데 이제 계절만 아, 겨울에 발냄새 나는 사람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냄새 안 납니다. 멋있는 남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 아름답지않이. 와. 엔시티에서 제일 웃긴 엔젤 우테일 오빠. 무한저가 4인치 해주세요. 와. 장난이다. 상인 씨 진짜 안 돼요. 상인 씨. 자 바로 갈게요. 여기 하잖아요. 무한정없이. 하나, 무한정. 네. 하나, 둘, 셋. 무. 무적이야. 하나, 무. 한 사람이. 적. 적적한데. 아. 아 좀. 네, 재밌어요. 솔직히 재밌어요. 저보다 나요. 상인 씨 역시 엔젤. 근데 해찬이 3인 씨 잘하잖아. 보여주세요. 여기서 그 구해줘. 해찬이가. 해찬이가 구해줘. 어, 무한적으로. 무한적으로. 아니면은 뮤비뱅크. 뮤비뱅크로. 오케이 오케이. 뮤. 가능할까? 뮤비뱅크에 왔더니 비. 비밀스러운 일이 생겼어. 오. 뱅뱅뱅. 어. 오. 크. 크리미널.
와 솔직히 그냥 그랬어. 그냥. 네 그럼 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무한 저가라는 곡에 맞게 멤버들의 매력이 아주 무한적인 것 같습니다. 와우 일체 와 매력. 아쉽지만 컴백 토크도 이만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떠셨는지. 네, 네 우리 앨범. 저희 뮤뱅크 나와가지고 이렇게 뮤직비디오 소개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네. 저희 리밀리스 미니 2집 앨범도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MC 문과 함께하는 시간이 예.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꼭 MC 문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무한 테일! 무한 테일! 네, 아, 지금까지 오늘의 MC 테일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되세요.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Super Late NC!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